김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Let's fight, let's win.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데스크의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말 결승골, 선제골, 예. 결승줄, 결실 맺다, 결심해 오다, 결연 맺다, 찌든 때, 이렇게, 결제 나다. 결제 받다. 편지 받다. 예. 결제해 주다. 예.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결손 내다 붙어요. 결승골, 선제골 붙어요. 결승줄 붙어요. 결실 띄고 맸다. 결심에 띄고 오다. 결연 띄고 맸다. 결은 띄고 때. 찌든 띄고 때. 결제에 띄고 나다. 결제 띄고 봤다. 편지 띄고 봤다. 결제에 띄고 주다.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3년 만에 돌아오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아니지. 아까가 33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꽃연주님의 그리움이 있네요. 자, 그리움 또는 사랑입니까? 네. 자, 꽃연주님의 그리움입니다. 자, 보고 뛰고 싶은 얼굴 하나쯤 손가락 10개 펴서 가리우지만 봄이 가져온 복사꽃 부천, 낮과 밤도 없어 꽃 피우며, 눈 감아도 가슴 가득, 호수처럼 높고 환하게 꽃 피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근데, 여기 보고 싶은 얼굴 하나쯤, 손으로 펴서 가리울 수 있지만 이거는 이미 써버린 다른 시인이 써버린 거니까 이건 쓰면 안 돼요. 예. 이건 써버려서 쓰지 마세요. 예. 이건 안 되고요. 자, 봄이 데려온 그럴까? 봄이 데려온 복사꽃 부천 이렇게 낮과 밤도 없이 꽃 피우며 얘가 꽃 피우며가 있으니까 밑에 꽃 피운다는 겹쳐 있잖아요. 낮과 밤도 없어 남과 밤도 없이 꽃 피우며 눈 감아도 가슴 가득 호수처럼 넓고 넓고 환하다 그러면 되죠. 예. 눈 감아도 가슴 가득 호수처럼 넓고가 너의 니을 피읍이 아니라 니을 피읍 넓고도 환하다 호수처럼 넓고도 환하다 이렇게 호수처럼 넓고도 환하다 낮과 밤도 없이 꽃 피우며 눈 감아도 가슴 가득 호수처럼 넓고도 환하다 이러면 되겠죠? 예. 이러면 되겠죠? 자, 교정본입니다. 자, 23자 이상이면 긴 시에 속해요. 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그리움, 꽃연주, 봄이 데려온 복사꽃 부천, 낮과 밤도 없이 꽃 피우며 눈 감아도 가슴 가득, 호수처럼 넓고도 환하다. 부천 응모는 두 편만 가능해요. 두 편. 네. 한 사람당 두 편. 꽃연주님, 알았죠? 그러니까, 짧은 시 한 편, 긴 시 한 편, 이러든지, 짧은 시두 편, 이러든지, 긴 시 두 편, 이러든지. 알았죠? 꽃연주님, 네, 부천은, 1인당 두 편씩만 응모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두 편을 응모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응모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응모 현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자, 3645님 오셨고 꽃연주님 오셨는데 자, 이 3월 사행시 자신만만 올려주세요. 네, 3645님 꽃연주님 네, 3월 사행시 자신만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에마리오님의 부천 시가활작 보냈네요. 예. 자, 짙어 뛰고 가는 여정의 숲길이 부천에
푸른 바다 위에 조심스레 설렘으로 눕는 소리.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31잔데. 그러면 이걸로 두 편인가요? 두 편인가 보다. 짙어가는 요정의 숲길이 부천의 푸른 바다 위에 조심스레 설렘으로 눕는 소리. 짙어가는 요정의 숲길. 부천의 숲길이, 이걸 바꾸면 어때? 부천의 숲길이 요정의 푸른 바다 위에 살포시 설렘으로 살포시 눕는 소리, 이게 더 낫지 않을까? 바다 위에 설렘으로 살포시 눕는 소리,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잔이니까 긴 시로 소화하네요. 긴 시. 그 다음에 온갖 감성 불러와 묵묵히 걷던 부천. 길 위에 한띠고 줄기 빗살바다 겸손히 피는 소리, 이렇게. 온갖 감성 불러와, 온갖 감성 불러와, 오색 감성 불러와, 그럴까? 오색 감성 불러와, 묵묵히 거닐던 부천. 거니는 부천. 부천 그길 위에 한 줄기 빗살바다 겸손히 피는 소리. 겸손히 피는 소리. 겸손꽃 피는 소리. 오색 감정 불러와 묵묵히 거니는 부천의 오솔길, 그럴까? 오솔길. 그길 위에 한 줄기 빗살바다 겸손히 향긋한 겸손히 피는 소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러면 40자죠? 예, 긴 시로 속하네요. 예, 읽어볼까요? 자, 나오세요. 부천시 시가왈작 에마리오. 짙어가는 부천의 숲길이 요정의 푸른 바다 위에 설렘으로 살포시 눕는 소리. 살포시 눕는 설렘의 소리였까? 살포시 눕는 설렘의 바다 위에 살포시 눕는 설렘의 소리, 이렇게. 네, 오색 감성 불러와 묵묵히 거니는 부천의 오솔길. 그 길 위에 한 줄기 빗살바다 향긋한 겸손이 피는 소리. 향긋한 겸손이 피는 소리. 됐죠?
네, 꼬전주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3645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꼬전주님,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예, 나영루님 오셨고요. 예, 3300님, 아, 오셨네요. 오,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아, 3300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예, 송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문우님들도 안녕하세요. 꼬전주님 이뻐요. 시 이뻐요. 예, 시가 활짝 이뻐요. 예, 꼬전주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벌써 당선이에요? 당선 축하드립니다. 에마리오님이 당선됐어요? 송실님, 아, 시가 활짝 예쁘네요. 예, 송실님, 나영루님 반가워요. 예. 자, 이번에는 설거지 하다가, 꿈과백님의 설거지하다가네요. 설거지하다가, 예, 설거지하다가, 예, 설거지하다가 몇 방울 펑펑 짜서 행주를 주무른다. 바다는 거품으로 수로 왕릉 깨부시고 밥그릇 여기저기서 머리 불쑥 내민다. 냄비 속 거센 파도 해일로 넘나들어 멸치대 미역밭이 멀미로 시달리고 수돗물 밸브를 잠가 숨죽이는 소리. 몇 방울 펑펑 짜서 행주를 주무른다. 냄비 속 거세다 할때 거센 의외이죠. 거센 파도 해일로 넘나들어 밥그릇 여기저기서 멸치대 미역밭이 멀미로 시달리다. 밥그릇 여기저기서 머리 불쑥 내민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냄비 속 거센 파도 해일로 넘나들어 멸치대 미역밭이 멀미로 시달리다. 밥그릇 여기저기서 머리 불쑥 내민다. 이게 좋지 않을까? 예, 나머지는 좀 약하니까. 예, 이게 좋지 않을까? 예,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아, 설거지면 되지. 설거지. 예, 설거지로 이것만 하면 어떨까요? 냄비 속 거센 파도 해일로 넘나들어. 설거지니까 삼사 멸치대 미역밭이 멀미로 시달리다. 아, 비린내. 멸치대보다도 비린내라 할까? 비린내가 멀미로 시달리다. 밥그릇 여기저기서 머리 불쑥 내. 이거 좋다. 이거 좋네. 이거 좋죠. 이거 좋죠. 이거 좋은데? 그쵸? 냄비 속 거센 파도, 설거지니까. 냄비 속 거센 파도 3사. 해일로 넘나들어 3사. 비린내 매운내가 3사. 멀미로 시달리다 3사. 밥그릇 여기저기서 3호. 머리 불쑥 내민다. 4삼. 됐네. 예. 설거지 괜찮죠? 설거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오세요. 짠. 설거지.
꿈 고박이 백 냄비 속 거센 파도 헤일로 넘나들어 비린내 매운내가 멀미로 시달리다 밥그릇 여기저기서 머리 불쑥 내민다 됐죠? 된 것 같은데요? 네, 꽃연주님 미리 당선 축하드립니다. 송실님 시 이쁘네요. 송실님 나익나님 반가워요. 삼삼공구님 죄송합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네, 삼삼공구님 자 다량님은 일본 여행에서 들어온다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네, 3645님 어제부터 카톡이 안 보여요. 네, 삼삼공구님 네, 금요일 일본 갈 때 일본에서 방송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네, 3645님 아 그렇군요. 네, 송실님 설거지 시 재밌어요. 네, 설거지 시 재밌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숫개떡입니다. 숫개떡. 예, 네, 숫개떡. 자, 통님의 숫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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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손님. 귀한 손님 부끄러워. 귀한 손님 부끄러워. 귀한 손님. 귀한 손님 부끄러워. 귀한 손님 부끄러워. 슬쩍 내민 간식. 달짝 찍은 쫄깃한 맛. 어머니의 추억. 어머니의 추억. 간식 쫄깃한 맛, 어머니의 추억, 먹는다 하지 말고 어머니의 추억 이래 놓고 기다리 어머니 발걸음 기다리는 뒷산 계곡 발걸음 기다리는 뒷산 계곡 쑥 자라난 이렇게 예. 발걸음 기다리며 뒷산 계곡에서 발걸음 기다리며 뒷산 계곡에서 쑥 자라난 쑥 이렇게 막 익혀낸 동글납작한 모양 진녹 막 익힌 독지 동글납작한 모양 그냥 반짝반짝해. 예. 반짝. 예. 추억은 아까 써버렸잖아. 추억은 아까 써버렸지. 추억, 어머니의 추억을 써버렸어. 그러니까, 추억은 안 되고, 하얀 접시에, 담겨져. 하얀 접시에 담겨져. 떠나는 긴 여행 이렇게 하얀 접시에 담겨져 떠나는 향수의 긴 여행 그럴까? 향수에 담겨져 떠나는 향수의 긴 여정, 긴 여행 이렇게 이러면 가능하겠는데? 이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숫개떡이니까. 귀한 손님 부끄러워 슬쩍 내민 간식 달짝지근한 쫄깃한 맛 어머니의 추억 발걸음 기다리며
뒷산 계곡에서 쑥 자라는 쑥, 막 익혀낸 동글납작한 쑥 자라는 쑥내음 그럴까? 쑥내음 이렇게 막 익혀낸 동글납작한 모양, 반짝반짝 하얀 접시에 담겨졌다는 향수의 긴 여행 이렇게. 그러면 되겠죠? 푸른 지푸른 향수의 긴 여행, 지푸른 향수의 지푸른도 되죠. 녹색이니까 지푸른 향수의 긴 여행 이렇게. 숙회떡이 좀 녹색이잖아요. 읽어볼까요? 자, 교정본 읽어보겠습니다. 숙회떡 나오세요. 숙회떡 아통. 귀한 손님 부끄러워 슬쩍 내민 간식. 귀한 손님 부끄러워 슬쩍 내민 달짝 지근 쫄깃한 맛. 어머니 추억. 간식으로 해? 귀한 손님 부끄러워 슬쩍 내민 간식. 달짝 지근 쫄깃한 맛. 어머니의 추억. 발걸음 기다리며 뒷산 계곡에서 쑥 자라난 쑥내음. 막 익혀낸 동글 납작한 모양, 반짝반짝 하얀 접시에 담겨져 떠나는 지푸른 향수의 긴 여행. 예, 네, 되겠는데요? 괜찮죠? 네, 숙회떡입니다. 자, 이번에는 물망초님의 봄 햇살에게입니다. 시인가요? 송실님, 숙회떡 쫄깃한 시가 맞나요? 예. 자, 봄 햇살에게. 예. 차디찬 봄 햇살에게. 차디찬 회색 옷깃 풀어 헤친 청아한 하늘숲 꽃구름. 하늘숲 청아한, 그냥 꽃구름으로 해도 되지 않아? 그냥 꽃 청아한 꽃구름 사이길로. 근데 청아한이 좀 안 맞다. 풀어헤친 회색이니까. 차디찬 회색 옷깃 풀어헤친 꽃구름 사이길로 이렇게. 정다이, 예, 정다이 펼친, 정다이는 안 해도, 사이길로 펼친 나랏깃, 사뿐히 내려앉아, 내려앉다는 한 단어, 내려앉아, 어쩌면, 저리도 예쁘게, 눈부신 연두빛, 채색마다 어리도 저렇게 예쁘게, 눈부신 안에도 어쩌면 저리도 예쁘게 연두빛 채색마다 그대의 포근한 옷 한벌, 손길의 정이 한땀한땀
정성스레 꿰매고 있나요? 어쩌면 저리도 예쁘게 연돋빛 채색마다 한땀한땀 정성스레 꿰매고 있나요? 바로 들어가는 게안 좋아? 어쩌면 저리도 예쁘게 연돋빛 채색마다 한땀한땀한땀한땀 정성스레 꿰매고 있나요? 이렇게. 풀꽃 피어난 바이틈에도 풀꽃 피어난 바이틈에도 따스히 어루만지는 산자락에도 어둠 밤 등불 되어 밝혀 띄고 준 여명의 문 열어 한자락에도 그냥 여명의 문 열어 해도 되잖아. 여명의 문 열어 꿈길로 달려온 그대는 문 열어 꿈길로 달려온 그대 그러면 그대까지만 해. 여명의 문 열어 꿈길로 달려온 그대 이렇게. 산야의 들꽃 위에 들꽃이 들에 있는 꽃을 말하니까 그냥 들꽃 위에 촉촉이 촉촉이 이슬은 너무 평이하니까 들꽃 위에 촉촉이 노을에 들꽃 위에서 촉촉이 노을의 열병에 취해버린 노을의 열병에 취해버린 들꽃 위에서 노을의 열병에 취해버린 메마른 입술 촉촉이 적셔준 한 모금의 빗방울 한 모금의 빗방울, 한 모금의 빗방울 이렇게 무건에 씌어 끌어안고 기쁨과 슬픔 오가는 길목에서 무소유한 자유의 영혼으로 무소유한 자유의 영혼으로, 과거도 미래도 빈 가슴에 담아 길목에서 빈 가슴, 자유의 영혼, 빈 가슴에 담아 자유의 영혼, 요거를 빈 가슴에 내려놓아요, 이렇게. 자유의 영혼 빈 가슴에 내려놓아요 이렇게 오직 거센 파도 마냥 설렘으로 출렁이는 열정 오직 거센 오지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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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렘으로 출렁이는 오로지 설렘으로만 출렁이는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언제까지나, 열정, 언제까지나, 사랑의 윤슬로 흐르도록, 비춰주오, 예, 비춰주오, 이렇게, 오로지, 설렘으로만 출렁이는 열정, 언제까지나 사랑의 인술로 흐르도록 비춰주어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예. 자 올라가 보죠. 자 봄의 쌀에게 교정본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물망초님의 봄의 쌀에게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짠, 짠짠.
봄 햇살에게 물망쳐 차디찬 회색 옷깃 풀어헤친 꽃구름 사이길로 펼친 나랏빛 사풍이 내려앉아 어쩌면 저리도 예쁘게 연두빛 채색마다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레 꿰매고 있나요? 불꽃 피어난 바위 틈에도 따스히 오르만지는 산자락에도 여명의 문 열어 꿈길로 달려온 그대 들꽃 위에서 노을의 열병에 취해버린 메마른 입술 촉촉이 적셔준 한 모금의 빗방울 무건에 쉬어 끌어안고 기쁨과 슬픔 오가는 길목에서 자유의 영혼 빈 가슴에 내려놓아요. 오로지 설렘으로만 출렁이는 열정 언제까지나 사랑의 윤슬로 흐르도록 비춰주오. 멋지죠? 예. 네, 송실님, 이인화님 반가워요. 네, 이인화님, 교수님, 문호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김부배님, 이인화님 어서오세요. 이인화님 어서오세요. 김부배님, 멋진 시심 향긋합니다. 작작작. 구정주님, 아, 이인화님 시 멋집니다. 작작작. 이인화님, 예쁜 교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구정주님, 이인화님, 예, 짱입니다. 짱이에요. 예, 송실님, 봄 햇살에게 시 아주 멋집니다. 예. 자, 여러분, 3월 사행시 자신만만 올려주세요. 예, 3월 사행시 자신만만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첫사랑님의 겨울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울바다입니다. 네. 자, 겨울바다. 예. 자, 가슴 떨리는 어깨 위로 깊은 그리움의 언어가 차고 맑은 손을 얹는 그대 언어로 해야 되지 않나? 언어로 그림의 깊은 그리움의 언어로 차고 맑은 손을 얹은 그대 언어로 해야지 언어로 가슴 떨리는 어깨 위에 깊은 그리움의 시어로 그리움의 시어로 차고 맑은 손을 얹는 그대 이게 맞잖아요. 예. 먼 곳에서 사선으로 달려온 여정 바람은 끝없이 헤매는데 두눈 감는 아우성 이렇게 무엇이 그리도 실인지 속절없이 해집어 놓고
가슴에 집어넣고, 무엇이 그리도 싫은지 가슴에 집어넣고, 속절없이 무엇이 그리도 싫은지 가슴에 집어넣고 울먹이고 있는지 무엇이 그리도 싫은지 가슴에 집어넣고 울먹이는지 죽어가는 것들의 기억을 무엇이 그리도 싫은지 가슴에 집어넣고 울먹이는지 이렇게 죽어가는 기억을 죽어가는 추억을 일깨우며 죽어가는 추억을 일깨우며 죽어가는 추억을 일깨우며 허무의 체온 떨궈진 잎사귀 끝에 눈물로 내려 모든 걸 씻어 보듬어 청자빛 마음 문 앞에 흐른다 그랬네. 청자빛 일깨우며 허무의 체온 떨어진 잎사귀 끝에 눈물로 씻어 보듬어 청자빛 마음 청자빛 마음에 죽어가는 추억 일깨워 가지고 허무의 체온 떨어진 허무로 떨어진 잎사귀 끝에 일자의 끝에 눈물로 내려 모든 걸 씻어 보듬어 잎사귀 끝에 청자빛 마음 청자빛 죽어가는 추억을 일깨워 허물어 떨어진 잎사귀 끝에 청자빛 마음 청자빛 마음 일깨워 청자빛 마음 청자빛으로 흐른다. 죽어가는 추억 일깨워. 허물어 떨어진 잎사귀 끝에 청자빛으로 죽어가는 추억 일깨워. 일깨워 가지고 허물어 떨어진 잎사귀 끝에 청자빛으로 흐른다. 추억 일깨워, 일깨운 추억, 허물어 떨어진 잎사귀 끝에 청자빛으로 오른다. 죽어가는 추억 일깨워, 허물어 떨어진 잎사귀 끝에 죽어가는 추억이 허물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죽어가는 추억 일깨워, 지푸른 잎사귀, 잎사귀 끝에 청자빛으로 흐른다. 허무가 들어가니까 이상해. 죽어가는 추억을 일깨웠어. 그래가지고 일깨워가지고 잎사귀 끝에 추억의 잎사귀 끝에 추억 깨워. 허무의 잎사귀 끝에 청자빛으로 죽어가는 추억 일깨워. 잎사귀 끝에 청자빛으로 흐른다. 죽어가는 추억 일깨워. 잎사귀 끝에 청자빛으로. 청자빛이 살 수도 없는가? 청자빛 살 수도 있지. 청자빛 살 수도 있지. 청자빛 살 수도 있죠. 청자빛 살 수도 있어요. 청자빛으로 오른다. 청자빛으로 오른다. 죽어가는 추억 일깨워 잎사귀 끝에 청자빛으로 죽어가는 추억 일깨운 추억 울먹이는지
추억 일깨워. 잎사귀 끝에, 뭐, 허무의 잎사귀 끝에? 허무도 아니고. 다시 한번. 자, 겨울바다인데요. 가슴 떨리는 어깨 위에, 깊은 그리움의 시어로, 차고 맑은 손을 얹은 그대, 먼 곳에서 사선으로 달려온 여정, 바람은 끝없이 헤매는데, 두눈 감는 아우성, 무엇이 그리도 시린지, 무엇이 그리도 시린지, 가슴 헤집어 놓고 울먹이고 있다. 여기서 그쳐야 되지 않을까? 울먹이고 있다 해서, 겨울바다. 겨울바다니까. 요거는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무엇이 그리도 시린지 가슴 헤집어 놓고 울먹이고 있다. 여기서 꺼내야 될것 같은데. 요것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끊으면 예쁘게 시가 완성이 돼요. 자, 봐요. 겨울바다입니다. 겨울바다 교정문 읽어볼게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첫사랑, 첫사랑님의 겨울바다, 겨울바다, 첫사랑. 가슴 떨리는 어깨 위에 깊은 그리움의 시어로 차고 맑은 손을 얹는 그대. 먼 곳에서 사선으로 달려온 여정, 바람은 끝없이 헤매는데 두눈 감는 아우성. 무엇이든 그리도 시린지 가슴 헤집어 놓고 울먹이고 있다. 됐죠? 네. 이게 좋은 게 겨울바다가 아우성, 겨울바다가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겨울바다가 그리움의 시어고, 그리고 그 그리움의 시어로 차고 맑은 손 얹은 그대가 겨울바다고, 두눈 감은 아우성도 겨울바다고, 예. 겨울바다고, 이 겨울바다가 무엇이 그리도 시린지 가슴에 집어넣고 울먹이고 있다 하니까, 아, 2중, 3중의 의미를 갖고 있죠. 괜찮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아, 트롱 프레이오님이 오셨네요. 예. 자, 인화님, 아, 오셨고요. 3645님 오셨고, 꾸전주님 오셨어요. 네, 김부배님, 성실님, 인화님, 예, 반갑습니다. 네, 인화님, 추억의 사연 깃든 겨울바다의 시심이 시린 연민으로 스며드네요. 예, 김부배님, 예쁜 교정 감사드립니다. 성실님, 겨울바다 시참 멋집니다. 예. 김부배님, 윤환언니, 뒷글이 낙엽씨 한 편이네요. 예, 김부배님, 성실님,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수필이 있네요. 수필. 자, 아라찌님의 외로움이라는 수필입니다. 예. 풍경 띄고 소리 청하해. 풍경 소리 청하해. 심학산 저녁의 물. 청하한 그래야지. 풍경 소리 청하한 심학산 저녁의 불 이렇게. 대웅전 저녁
풍경소리 창황한 삼악산 저녁 그래야지. 여기 이제 애불이 밑에 있으니까. 대웅전에 애불을 하던 여자 훌쩍이며 약사불을 돈다. 그년의 속 나 같겠구나. 긴 한숨이 목젖 타고 내려와 허공으로 휘돌더니 다시 나를 감싼다. 문득문득 니힐리즘에 깔려 쉴 수조차 없다 이렇게. 어찌 또 지랄을 한다냐. 예. 에이호 또 다른 내가 한마디 예, 한다. 모르겠어. 어찌 이리 어찌 이리 먹먹한 게 가슴이 울까? 어찌 이리 먹먹한 게 먹먹 모르겠어 어찌 이리 먹먹한 게 우는지 어찌 이리 먹먹한 게 우는지 예? 가슴이 또다시 가슴이 운다 이렇게 할까? 운다. 그러면 현재 시제로 통일해야 되지 않나? 저 우에가 돈다, 감사한다, 없다. 현재 시제로 통일됐죠? 외롭지? 금께 먼 년의 가슴이 이리도 싸하다냐. 욕실을 예. 이렇게 뭔 욕을 했을까. 서방 있는 년들이 무진장 부러운 날이다. 남들은 잘만 사는데 어찌 인연의 가슴은 그리움만 안고 사는지. 망할 놈의 독이야? 아니, 고독 아니야? 망할 놈의 고독. 캔 맥주 들고 집으로 간다. 젠장할. 또 음악에 춤을 춰야 하나? 아님, 그림이나 그릴까? 물음표 할 필요 없지. 예, 쉬야 하나? 아님, 헌술? 그것도 아니라면 조용히 참선하듯 무건으로 가슴에 수나 놓을까 이렇게. 그립다. 망할 놈의 너 그리움. 그리움. 야리야가 뭐야? 야리야. 사색 한 띄고 자라게. 야리야가 뭐야? 너를 품고 싶구나. 야리야가 뭘까? 야리야. 그리움. 사색 한 자락에 오늘 밤. 그냥 야리야가 뭐야?
그냥 오늘 밤 사색간절하게 너를 품고 싶구나. 그러면 그리움을 품고 싶구나 하고 되죠. 예. 이러면 되겠죠? 네. 자, 자, 여러분의 3월 사행시 자신만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부배님, 윤화님 댓글이 낙엽씨 한 편입니다. 김부배님, 송실님, 감사합니다. 네, 꽃연주님, 김부배님, 시 멋져요. 멋져요, 멋져요, 멋집니다. 네, 윤화님, 재미있게 풍자한 수필 한편잘 감상했어요. 예. 자, 사행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행시. 그리고, 부천시가 월요일 날 마감이죠. 3월 12일 날이 월요일 날, 내일 마감, 내일 마감. 시가 활짝 내일 마감해요. 예. 내일 마감. 예. 여러분 혹시 응모 안 하신 분들은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활짝, 마감이 내일 마감이에요, 내일. 예. 사랑, 용기, 격려로 키워드가 사랑, 용기, 격려면 돼요. 시민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창의도시 부천을 표현하면서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면 돼요. 예. 36명에게 상을 줘요. 최우수 4명, 50만원. 우수상 4명, 25만원. 장려상 12명, 10만원. 입선 16명, 5만원. 예. 짧은 시는 23자 이내까지가 짧은 시고, 예. 24자에서 50자까지가 긴 시예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작품만 낼수 있어요. 예. 한 사람이 두 작품만. 알았죠? 예. 세 작품은 안 된대요. 예. 한 작품만 짧은 시두 편이든지 긴시두 편이든지 아니면 짧은 시한 편, 긴시한 편이든지 이렇게 가지고 두 편만 접수를 받는답니다. 예. 알았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수상작들 한번 봐보세요. 자, 예전의 수상작들, 시가 활짝 수상작들, 짧은 시, 오래 기다리셨죠? 여기 도착했어요. 당신의 봄날이 이렇게. 예. 부천, 누군가의 그리움, 지금 시작되는 이야기. 예. 부천, 누군가의 그리움, 예. 지금 시작되는 이야기 이렇게. 이쁘죠? 예. 그 다음에가 어느새 부천이 너처럼 좋아졌어. 예, 수상작들입니다. 어느새 부천이 너처럼 좋아졌어. 이렇게. 꿈이 오가는 부천에서 너를 만났다. 봄이다. 이렇게. 예쁘죠? 나비를 기다리는 복사꽃처럼 늘 그대 그리는 난 당신의 의자, 당신 의자. 이쁘죠? 나비를 기다리는 복사꽃처럼 늘 그대 그리는 난 당신 의자 이렇게. 사랑해 이만큼 행복해. 사랑해 이만큼 행복해 너만큼. 햇살 같은 우리들 웃음만큼 이렇게. 너에게 던진 물음표 내 마음의 첫걸음. 이쁘네요. 너에게 던진 물음표, 내 마음의 첫걸음, 이렇게. 사랑을 다섯 번째 계절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이것도 당선자예요. 사랑을 다섯 번째 계절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이렇게. 그 다음에는 사랑이 모여 그대가 되고, 희망이 모여 부천이 됩니다. 이쁘죠?
사랑이 모여 그대가 되고 희망이 모여 부천이 됩니다. 이렇게. 노, 꾸벅꾸벅 복사꽃이 조는 밤, 뚜벅뚜벅 내 마음에 들어온 너, 예쁘죠? 꾸벅꾸벅 복사꽃이 조는 밤, 뚜벅뚜벅 내 마음에 들어온 너, 이렇게. 그대를 보고 봄이 왔고, 그대를 만나 꽃이 피었습니다. 그대를 보고 봄이 왔어요. 그리고 그대를 만나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력서. 꼼지락꼼지락 코 작은 주머니 속에서 망설이는 날개요.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코 작은 주머니 속에서 망설이는 날개요. 이렇게. 만화 좋아해? 영화 좋아해? 꿈은 있어? 그럼 다 같이 부천 핸섬. 이렇게. 부쩍 행복하다는 건 부천 함께 한다는 것. 부쩍 행복하다는 건 부쩍 부를 통일했구만. 부쩍 행복하다는 건 부천 함께 한다는 것. 이렇게. 똑똑똑 거기 어디세요? 네, 행복 파트너 부천입니다. 이렇게. 똑똑똑 거기 어디세요? 네, 행복한 파트너 부천입니다. 이것도 상을 받았어요. 자, 짧은 시는 그렇고요. 자, 긴 시는 이렇게. 긴시 수상작들 볼까요? 긴시 수상작들. 부천이라는 오선지에 꿈과 희망은 높은 음으로 노래해요. 사랑과 배려는 낮은 음으로 속삭여 봐요. 이렇게. 부천이라는 오선지에 꿈과 희망은 높은 음으로 노래해요. 사랑과 배려는 낮은 음으로 속삭여 봐요. 이렇게. 예. 아, 오랜만에 구루터기님이 오셨네요. 반가워요. 예, 구루터기님. 네.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1년간 개근하기로 해요. 네, 구루터기님. 네. 아, 우리 구루터기님,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구루터기님. 네. 환영해 주세요. 예. 자, 이번에는, 너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희망, 너의 두 눈에 방울방울 맺히는 희망, 툭툭 털어내면 꿈이라는 별로 반짝일 거야. 이것도 상을 받았어요. 예. 네, 이인화님, 구루터기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예. 너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희망, 너의 두 눈에 방울방울 맺히는 희망, 툭툭 털어내면 꿈이라는 별로 반짝일 거야. 이것도 수상작이에요. 네. 네. 자, 오랜만에 구루터기님 오셔서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구루터기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구루터기님 오랜만이야. 이제 학교 과정 다 끝났어요. 예, 구루터기님. 네, 학교 과정이 끝나면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학교 과정이 끝난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논문 다 통과됐습니까? 예, 논문 다 통과되면 오신다고 그랬는데. 네, 드디어 논문이 통과됐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구루터기님이 이제, 문학상 수상, 33개에 도전하는 2018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김부배님, 구루터기님 반가워요. 네, 아직 논문이 안 통과된가 봐요. 아직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논문이 안 통과됐대요. 아, 이치로사님 오셨네요. 이치로사님 지각 좀 오지 마. 지각 좀 오지 마라고. 네. 성실님, 구루터기님, 이치로사님 어서 오세요. 이치로사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은님. 네, 김부배님, 구루터기님 반가워요. 이인화님, 이치로사님 반가워요. 김부배님, 이치로사님 어서 오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시가 활짝 당선작이 퇴근길입니다. 퇴근길. 바람이 어깨를 토닥여 빙그르르 돌아보니 그곳에 내가 우뚝 서 있구나. 고맙다, 희망 부천. 네, 이것도 당선작입니다. 네,
바람이 어깨를 토닥여 빙그르르 돌아보니 그곳에 네가 우뚝 서 있구나. 고맙다. 희망부찬. 이렇게. 예. 자, 또 당선작. 긴시 당선작. 손을 맞잡았을 뿐인데. 예, 소매끝을 잡아당겨 코를 가만히 대보니 그곳에 당신이 있습니다. 손을 맞잡았을 뿐인데 당신 내 안에 스며들었나 봅니다. 아, 이것도 당선작입니다. 예. 자, 또 당선작. 빛나는 이 도시에 꿈꾸는 당신이길, 찬란한 이길 끝에 눈부신 내가 있길. 예. 빛나는 이 도시에 꿈꾸는 당신이길, 찬란한 이길 끝에 눈부신 내가 있길. 이렇게. 자, 또 당선작. 시가발작 당선작. 소중한 너와 내가 욕심부리지 말고 같이 늙어갔으면 좋겠어. 익숙한 이곳, 부천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이것도 당선작이에요. 소중한 너와 내가 욕심부리지 말고 같이 늙어갔으면 좋겠어. 익숙한 이곳, 부천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누가 닉네임을 바꿨냐고. 꽂현주님 닉네임 바꿨나 봐요. 예. 이치로사님, 네, 송실님. 누가 바꿨어? 네, 송실님, 이인화님, 김부배님 반가워요. 네. 그루터기님, 4학년입니다. 아, 이제 졸업반이에요? 졸업반? 예, 그루터기님, 고맙습니다. 김부배님. 예, 꽃현주님, 브루투스님? 브루투스님이 누구야? 어디가? 누가 브루투스님이야? 브루투스님이 누구 왔어? 브루투스님이 어디 왔어? 안 보이는데? 브루투스님이 누구야? 브루투스님이 누구야? 자, 이번에는 또 시가발작 당선작, 맛있다 부천. 맛있게 담근 희망 한 포기 꺼내어 진한 사랑 육수에 감동 한 수저 더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부천 잘 익었습니다. 이것도 당선작이에요. 당선작이에요. 예쁘죠? 맛있게 담근 희망 한 포기 꺼내어 진한 사랑 육수에 감동 한 수저 더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부천 잘 익었습니다. 예. 자, 또 당선작. 너는 최고일 때보다 최선일 때가 멋지고 이길 때보다 노력할 때가 더 멋져. 이것도 당선작이에요. 너는 최고일 때보다 최선일 때가 멋지고 이길 때보다 노력할 때가 더 멋져. 이렇게. 그 다음에 당선작. 부천에 너와 둘이 와서 설렜고, 셋이 오게 되어 기쁘다. 다음에 넷이 올까? 이렇게. 이것도 당선됐어요. 부천에 너와 둘이 와서 설렜고, 셋이 오게 되어 기쁘다. 다음에 넷이 올까? 이렇게. 그 다음에 당선자. 부천이 어디 있나 지도에서 찾아보았어요. 딱 거기 있었어요. 꽃 피고 봄 오는 곳. 예. 이것도. 당선작입니다. 아, 7963님, 어서오세요. 네. 7964님, 오늘, 예, 오셨고, 오랜만에 그루터기님 오셔서 행복합니다. 예. 이인화님, 네, 7963님, 그루터기님, 송실님, 김부배님, 2754님, 3635님, 예, 꽃연주님, 예, 3300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알고 보니 봄이라는 작품도, 당선됐어요. 나른함이 아니라 따뜻함이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렇게. 네. 7964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7964님, 반갑습니다, 문우님들. 2754님, 7964님, 반가워요. 인화님, 7964님, 반가. 네, 송실님, 7964님, 반가요. 반가워요.
네, 이번에는 하우곡의 아, 이게 알고 보니 범인데 이어진가 봐요. 나른함이 아니라 따뜻함이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하우곡의 여우곡에 넘어 보이는 그대처럼 알고 보니 봄이었다. 이게 당선작인가 봐요. 그 다음에는 아가야 참 다행이지. 네가 처음 만난 세상이 부천이라는 게 아가야 참 다행이지. 복사꽃처럼 웃는 널 지켜줄 수 있어서 이거의 당선작이에요. 봐봐요. 아가야 참 다행이지. 네가 처음 만난 세상이 부천이라는 게 아가야 참 다행이지. 복사꽃처럼 웃는 널 지켜줄 수 있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는 복사꽃자리. 행복 이음표 때로는 쉼표. 부천은 언제나 음표입니다. 아, 사랑 마크, 이 사랑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부천 우체국 가는 길, 예, 손 전화 문자로 보낸 소식이 허공에 떠다니다가 전봇대 꼭대기에 걸려 깃발로 펄럭이고 있다. 저 그리움, 소인 찍어 함께 붙인다. 이게 당선작이에요. 예. 자, 부천 우체국 가는 길이었는데요. 손 전화 문자로 보낸 소식이 허공을 떠다니다가 전봇대 꼭대기에 걸려 깃발로 펄럭이고 있다. 저 그리움, 소인 찍어 함께 붙인다. 좋네요. 네. 좋아요. 생각을 심으니 시가 활짝, 열정을 심으니 꿈이 활짝, 부천을 심으니 행복이 활짝 폈습니다. 야, 좋네요. 당선될 만하네요. 생각을 심으니 시가 활짝, 열정을 심으니 꿈이 활짝, 부천을 심으니 행복이 활짝 피었습니다. 예, 좋죠.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일까지 마감이에요. 내일까지 꼭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당 두 편입니다. 한 사람당 두 편. 네. 한 사람당 두편꼭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안내해 주니까 좋죠. 예. 자, 혹시 3월 사행시 자신만만 즉흥시 올려주실 분들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7963님, 송실님, 꼬전주님, 이은하님 감사해요. 반겨 주셔서. 네, 7963님, 2754님 감사해요. 네. 자, 이제 여러분 작품 다한것 같은데요. 네, 첫사랑님 거 작품 했고, 에마리오님 거 했죠. 에마리오님 거 했고, 아, 꿈고박이백님 거 했고, 김용주님 거 했고, 아통님 거 했고, 아라치님 거 했고, 물망초님 거 했고, 다한것 같은데요? 안한분 있나요? 예. 자, 여러분, 3월 사행시, 자신만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라찜의 수필이 하나 있네요. 제목이 없네요. 제목이 없어요. 한 여자가 말을 한다. 한 여자가 말한다. 한 여자가 말한다. 말한다. 남편을 30년 동안 자기 스타일대로. 그 대로가 앞에가 이렇게 스타일 명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붙어요. 대로가 조사로 붙어요. 이리저리 고치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문득 남편의 모습을 보니 자기가 이리라 저리라 잔소리해 가며 고친 그 모습이 너무 밥맛이 없더라고. 없다. 밥맛이. 여기를 따옴표를 했어요. 말한다 그랬잖아. 없더라. 고를 안 해야지, 그러면. 남편을
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이리저리 고치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남편을 보니 이리라 저리라 잔소리 가며 고친 이리라 저리라 잔소리 가며 고친 그 모습이 너무 밥맛이 없더라. 아, 이렇게 하죠. 따옴표 했으니까 고를 넣으면 안 되지. 자, 사람은 각자의 모습이 아름다운 띠고 거다. 예. 억지로 바꾸려다가, 억지로 바꾸려 하다 보면, 바꾸려 하다 보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사라지지 않을까. 인간이란 동물은 애시당초, 만족이란 없는가 보다. 인간의 이기심이란 게참 지독한 것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선 나중에 딴소리 하곤 한다. 자기 중심에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상대가 자기 원하는 스타일이길 바라는 사람들도 제법 많은 듯하다. 예.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길 바라는 사람들은 참 피곤한 족속이다. 어떤 이는 자기 여자가 만나는 친구마저 관리하려 드는 사람도 있다.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거 명령일 때는 느낌표가 아니지. 이리라 저리라 할 때는 원점. 예. 만나지 말아라. 아, 이는 형편없는 아집에 사로잡혀 상대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하지. 피곤하게 할 뿐이다. 형편없는 그냥 아집에 사로잡혀 상대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관계를 유지해 띄고 나가면 안 띄고 될까? 느낌 그냥 반쳐. 그냥 편하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안 될까? 있는 그대로의 너가 좋아. 네가 좋아. 좀 짓고. 이런 관계가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하여튼 사람은 서로에게 배려가 있어야 한다. 사람은 서로에게 배려가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부부든 연인 관계든 마찬가지다. 상대를 믿어주고 집착 부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내 스타일로 상대를 바꾸려고 내 스타일로 상대를 바꾸려고 억지 부리지 말아야 한다. 그럴까? 억지 부리지 말아야 한다. 그저 상대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껴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 지키기 어려운 게 그렇게 해도 지키기 어려운 게 사랑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월 4행시 자신만만입니다. 자신만만. 나오세요. 짠, 짠. 인화님, 아라찌님, 앱 재밌게 엮은 일상의 생활 수필 멋지네요. 예. 이치로사님, 아라찌님 수필 좋아요. 짝짝짝. 칠극사님, 아라찌님 수필 멋집니다. 이치로사님,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이는 배려 같아요. 예. 그런가요?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 작품 다한것 같은데요. 물망초님 거 했고, 아라치님 거 했고, 아통님 거 했고, 꿈고박이백님 거 했고, 에마리오님 거 했고, 첫사랑님 거 했고, 다 했어요. 예. 꼬전주님 거 했고, 예, 3645님 거 작품 보내주세요. 예, 이치로사님 작품 보내주세요. 예. 송실님 작품 보내주시고, 네, 그루터기님 작품 보내주세요. 예. 이제 4학년이니까, 이제 가장 높은 학년이니까, 이제 여유 있죠? 여유 있어요. 이제 그루터기님, 오늘부터 1년간 개근하세요. 개근. 그동안 결석했으니까, 이제 개근. 지금 인화님 개근하고 있고요. 7963님도 개근하고 있고요. 송실님도 개근하고 있습니다. 예, 김부배님도 개근하고 있거든요. 예. 이치로사님, 개근 중에 있고요. 개근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3645님 개근하고 있고요. 네, 꼬전주님 개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루터기님도 개근할 차례입니다. 네, 자, 개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동안 상 받은 분들 해드릴까요? 네, 여러분 작품 다 했기 때문에 자, 그동안 상 받은 작품들을 해드릴까요? 자, 아동문학대전 문학상 수상작인 네, 허수아비 우리 팀의 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예, 이제 3학년 올라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박범우의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박범우. 새떼 쫓으라 했는데 친구 그리며 서 있다. 하루 종일 한 발로 묘기 부리며 서 있다. 새가 귀찮아서 그냥 팔 벌리고 서 있다. 사람이랑 놀고 싶은데 못 놀아서 슬프다. 사람하고 얘기하며 놀고 싶다. 예. 네, 이걸로 상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갔어요. 2학년 때 받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예.
아, 7963님이 아, 시 올렸대요. 카톡에 시 올렸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꼬전주님, 꼬전주는요, 33년 개근하겠다고. 오. 꼬전주님이 33년 개근하겠답니다. 여러분 들었죠? 아자아자. 예. 여러분 들었죠? 꼬전주님이 33년 개근하겠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박범우의 형, 예, 박건우. 이제, 지금 이제 6학년 올라갔을 거예요, 6학년. 네, 6학년 올라갔어요. 아동문학대전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비입니다, 비. 비, 박건우. 저벅저벅, 무슨 소리지? 엄마 발자국 소리인가? 벌컥 문 열고 나가보니 주룩주룩 비가 걸어다니고 있어요. 네.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왔나 봐요. 토독토독, 동생이 왔나? 벌컥 창문 열어보니 또 빗방울이네요. 나도 빗방울과 손잡고 물 위를 걷고 싶어요. 나도 나무 위도, 지붕 위도 걸어 다니고 싶어요. 예. 아, 이렇게 해서 상을 받았어요. 자, 이번에는 센터 시조문학상 장훈 수상작, 첫사랑님의 바느질입니다. 한평생 울음 터진 밤길을 꿰매면서 3434, 해지고 뒤엉키어 3434, 버겁게 감긴 물살 3434, 여러 겹 덧댄 박음질 3535, 주름 잡힌 그리움 43, 네. 바느질, 첫사랑. 한평생 울음 터진 밤길을 꿰매면서 해지고 뒤엉키어 버겁게 감긴 물살, 여러 겹 덧댄 박음질, 주름 잡힌 그리움. 예, 이쁘죠? 아, 이번에는 센터 시조문학상 장훈 수상작, 배꼽입니다. 꿈고박이 백. 툭툭툭 발길질에 숨소리 멈춘 자리 3434. 그 절벽 끝자락에 한 송이 끝을 보내 3434. 지금은 어머니 마음 그리움만 떠돌 뿐3543. 네. 배꼽 꿈고박이 백. 툭툭툭 발길질에 숨소리 멈춘 자리 그 절벽 끝자락에 한 송이 끝을 보내 지금은 어머니 마음 그리움만 떠돌 뿐. 이렇게. 이번에는 센터 시조문학상 장훈 수상작, 짝사랑 다리향님의 작품입니다. 노을빛 쩡쩡 물든 삼사, 애틋함 앞에 두고 삼사, 슬며시 손 내밀면 삼사, 왜 멀리 달아날까 삼사, 한 발도 내딛지 못해 삼오, 까맣게 탄 산끈을 사삼. 이래. 짝사랑 다리향, 노을빛 쩡쩡 물든 애틋함 앞에 두고 슬며시 손 내밀면 왜 멀리 달아날까? 한 발도 내딛지 못해 까맣게 탄 산근을. 이렇게. 자, 이번에는 중앙일보 시조백일장 수상작, 물망초님의 이효성 문학관입니다. 이효성 문학관. 새하얀 영혼 스민 향기가 머무는 곳, 한가히 이틀 앞둔 연휴에 감동 안고 그 옛날 메밀꽃 추억 가던 발길 멈춘다. 예. 새롭게 단장한 집 국화핀 뜰악에선 떠나간 짧은 생에 못다한 그리움이 굽이진 선율로 남아 물결처럼 흐른다. 열정의 향 뿌린 듯 설렘의 오솔길에 순애보 사랑 펼친 그 시절 붉은 연가 아련한 물레방앗간 물안개 속 물소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네,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수상작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나오세요. 짠.
네, 7963님이 방금 보내준 따끈따끈한 시입니다. 7963님의 시, 봄이 오는 길목입니다. 봄 오는 길목, 봄이 오는 길목, 봄 오는 길목, 봄의 길목, 봄의 길목, 봄 길목, 봄이 오는 길목, 봄 오는 길목, 봄 길목, 봄무 길목, 봄 길목에서 봄 오는 길목, 봄이 오는 길목. 자, 갑시다. 해남 땅끝마을, 해남 땅끝마을로 봄 찾아 나선다. 예. 땅끝마을로 남으로 남역으로, 남역으로, 남으로 남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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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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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역으로, 남으로, 남으로든지, 남역으로, 남역으로든지, 아니면 남역으로 하나만 하든지, 남역으로 푸른물이 꿈틀거리며, 솜털처럼 일어나고, 나무로 나무로 푸른 띠고 물이 꿈틀꿈틀 푸른 물이 꿈틀꿈틀 꿈틀꿈틀 솜털처럼 일어나고 영롱한 햇살에 아른거리는 아지랑이 영롱한 햇살에 아른거리는 아지랑이 살랑살랑 살랑살랑 춤춘다. 졸졸 흐르는 맑은 물살에 활짝 웃는 물그림자. 어우렁 더우렁 어우렁 어우렁이지? 어우렁 더우렁 어우렁 더우렁 어깨동무 안 해도 어우렁 더우렁 이렇게. 졸졸 흐르는 맑은 물살에 활짝 웃는 물그림자, 어우렁 더우렁 이렇게 망울망울 아롱진 어우렁 더우렁이 위에 있으니까 망울망울은 안 하는 게 낫겠는데 아롱다롱 그냥 아롱다롱 맺힌 이럴까 아롱다롱 맺힌 봉오리들이니까 꽃잎을 열어 손짓한다고? 아롱다롱 맺힌 봉오리들 하늘하늘 꽃잎 열어 손짓한다. 아롱다롱 맺힌 봉오리들 꽃잎 열어 손짓한다. 어디선가 날아든 이름 모를 새 이런 건 하지 말라 그랬죠. 뭐 이름을 대 그냥 어둠을 뭐 이름 어디선가 날아든 뭐 참새 뭐는 뭐 참새 아 참새 참새들 참새들 태고적 신비 개색이며 이렇게 경쾌한 노랫소리에 귀가 번쩍 눈이 반짝 이렇게 귀가 번쩍 눈이 반짝 이렇게 순수의 모습으로 다시 피어나는 그리운 추억, 피어나는 그리운 추억, 이렇게. 그리운 추억송이 그럴까? 피어나는 그리운 추억송이, 이렇게. 그리움의 추억송이, 그리운 추억송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죠. 자, 봄이 오는 길목입니다. 봄이 오는 길목, 교정골입니다. 해남 땅끝마을, 해남 안 해도 땅끝마을은 해남이에요, 해남. 땅끝마을로, 봄 찾아, 제목이 봄이 오는 길목이니까, 봄을 안 쓰고, 땅끝마을로,
뭐 낭만 찾아 떠난다라든가, 봄이 오는 길목이니까 단끝말로 낭만 찾아 떠난다 이런다든가, 여백 찾아 떠난다라든가, 낭만의 여백 찾아 땅끝말로 여백 찾아 떠난다, 떠난다. 이렇게 땅끝말로 여백 찾아 떠난다, 여백 찾아 떠난다, 떠난다. 나무로 이게 이걸 어디까 땅끝말로 여백 찾아 떠난다. 나무로 이렇게 하고 여기를 떨어뜨리고, 푸른 물이 꿈틀꿈틀 솜털처럼 일어나는 곳, 이렇게 푸른 물이 꿈틀꿈틀 솜털처럼 일어나는 곳, 이렇게 일어나는 곳, 푸른 물이 꿈틀꿈틀 솜털처럼, 푸른 물이 꿈틀꿈틀 솜털처럼 일어나는 곳, 이렇게. 영롱한 햇살에 아른거리는 아지랑이 살랑살랑 춤추는 곳 해야 된다. 춤추는 곳, 이렇게. 줄줄 흐르는 맑은 물살에 활짝 웃는 물 그림자, 어우렁더우렁, 아롱다롱 맺힌 봉우리들, 꽃잎 열어 손짓하는 곳, 그럴까? 손짓하는 곳. 참새, 어디선가 날아든 참새떼들, 태고적 신비태색이며, 경쾌한 노랫소리로 귀가 번쩍, 눈이 반짝, 순수의 모습으로 다시 피어나는, 그 모습으로 그리운 추억송이 다시 피어나는 곳, 이럴까? 이렇게 해버리면 될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봄이 오는 길목이 돼버리죠. 봄이 오는 길목이 돼버려요. 읽어볼까요?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봄이 오는 길목 7963. 땅끝말로 여백 찾아 떠난다. 나무로. 푸른 물이 꿈틀꿈틀 솜털처럼 일어나는 곳. 영롱한 햇살에 아른거리는 아지랑이 살랑살랑 춤추는 곳. 졸졸 흐르는 맑은 물살에 활짝 웃는 물 그림자, 어우렁더우렁. 아롱다롱 맺힌 봉우리들, 꽃잎 열어 손짓하는 곳. 어디선가 날아든 참새들, 태보적 신비태색이며 경쾌한 노랫소리에 귀가 번쩍, 눈이 반짝. 참새들 태고적 신비 되새기는 곳, 경쾌한 노랫소리에 귀가 번쩍, 눈이 반짝. 순수의 모습으로 그리운 추억송이 다시 피어나는 곳. 됐죠? 야, 꿈과백님 오셨네요. 네. 아, 그루터기님 반가워요. 예, 꿈과백님. 아, 꿈, 부배언니 와락. 김부배님, 꿈백 와락.
이치로사님, 칠국육사님이 봄이 오는 길목 시신 멋져요. 짝짝짝. 네, 꾸전주님, 여행 다녀온 곳글 멋져요. 칠국육사님. 네, 김보배님, 사행시 올렸습니다. 예. 네. 아, 칠국육사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인화님, 남녘의 땅끝 마을 가보지 못한 봄 소식, 시심으로 빚어낸 아름다운 봄이 오는 예쁜 길목, 잘 감상했어요. 예. 네, 꿈가백님, 인화님, 반가워요. 칠국육사님, 이치로사님, 꾸전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부배님이 채팅창에 올린 따끈따끈한 네, 사행시입니다. 네, 방금 올라온 따끈따끈한 사행시. 7963님, 인화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자, 자신만만입니다. 자작나무 아래 그대 모습, 그대 모습은 맑고 곱다. 네. 신선함마저 차르르 차르르 너의 자태 신선함마저 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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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는 너의 자태 오면 어떨까? 차르르 흐르는 너의 자태 신선함마저 신선함 차르르 흐르는 신선함으로 차르르 흐르는 너의 자태 만져보고픈 설렘 어찌 그리 향긋한지 예. 만사 제쳐놓고, 아련한 사랑으로 품으리, 예. 아련한 사랑 품으리, 아련한 사랑으로, 아련한, 만사 제쳐놓고, 향긋한 사랑으로 품으리, 향긋한이 있나? 자작나무 아래 그대 모습, 해맑고 곱다. 자작나무 아래 그대 모습, 해맑고 곱다. 신선함으로 차르르 흐르는 너의 자태. 그대라고 해놓고 여기 너의 자태여면 안 되잖아. 자작나무 아래 그대 모습. 해맑고 곱다. 신선함으로 흐르는 너의 자태. 자작나무 아래. 아, 그대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대 모습이라 해놓고 너의 자태니까 통일해야 될것 같은데. 자작나무 아래 해맑고 고운 모습. 자작나무 아래 해맑고도 고운 모습. 신선함으로 차르르 흐르는 너의 자태. 이렇게. 만져보고픈 설렘, 어찌 그리 향긋한지, 만사 제쳐놓고, 아련한 사랑으로 품으리.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사행시, 김부배. 자작나무 아래 해맑고도 고운 모습, 신선함으로 차르르 흐르는 너의 자태, 만져보고픈 설렘 어찌 그리 향긋한지, 만사 제쳐놓고 아련한 사랑으로 품으리.
네. 꿈과백님, 네. 그루터기님, 자주 봐요. 그루터기님, 네, 반갑습니다. 꿈과백님, 꿈백님, 그루터님, 바빠서요. 예, 네, 7964님, 꿈백님, 격려 감사합니다. 인화님, 첫사랑님, 사행시 멋져요. 예, 네, 꿈백님, 부배언니, 즉흥시 멋져요. 김부배님, 교정으로 이뻐졌네요. 감사드립니다. 이치로사님, 김부배님, 즉흥시 멋져요. 착착착. 김부배님, 인화님, 꿈백님, 이치로사님, 감사합니다. 그루터니, 그루터기님, 네. 교수님, 카톡에 시 올렸어요. 네. 와, 오랜만입니다. 카톡에 그루터기님의 시가 올라왔답니다. 네. 이치로사님, 교수님, 카톡에 시 올렸어요. 네. 방송 중에, 예, 7964님, 김부배님 사행시 멋져요. 예. 자, 오랜만에, 그루터기님이, 시를 올렸어요. 빨래를 하답니다. 빨래를 하다. 네. 여러분, 그루터기님이, 황혜라님이에요. 황혜란 시인이. 예. 그루터기님의 성함이 황혜란 시인이세요. 예. 기억해 두세요. 네. 이제 처음 본 분들, 예, 황혜란 시인님, 그루터기입니다. 시를 오래전부터 쓰신 황혜란 시인이십니다. 네. 자, 한번 보죠. 네. 네, 촘촘히 스며든 이야기를 툭툭 털어내 손끝으로 치댄 뗏물을 자주 헹굼질에 졸졸 흐르던 물길, 네, 출구에서 머뭇거린다. 떨림을 헤치고 본 쇠붙이에 척 달라붙은 먼지들, 네, 헹굼과 비움은 그렇게 가로막힘을 당한다. 미련한 너 때문인 띠고거야. 세상을 바라봐. 그리고 이해해. 흐르고 싶은 물길을 방망이로 두드리면 무엇이 되지? 무엇이 되지? 무엇이 되지를 무엇이 되지? 이래야죠. 무엇이 되지? 이렇게. 정체하여도 그만이라는 익숙한 이들의 고백은 낯설다. 오늘의 흐린 출구는 그저 돌아갈 일,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간,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배운다. 이렇게 끝날 때는 원점 찍어주고요. 예. 좋습니다. 자, 빨래를 하다는데요. 빨래를 하다. 빨래를 하다. 자, 교정문에 도전합니다. 빨래를 하다. 자, 빨래를 하다. 촘촘히 스며든 이야기. 룰은 아니 되겠죠? 저 이야기, 촘촘히 스며든 이야기 톡톡 털어내. 손끝으로 치댄 뗏물을 털어내, 손끝으로 치댄 뗏물 털어내가지고 손끝으로 치댄 뗏물 자주 헹굼질에, 자주를 안 해도 뗏물 헹굼질에 손끝으로 치댄 뗏물 헹굼질 한다. 헹굼질 한다. 촘촘히 스며든 이야기 톡톡 털어내. 손끝으로 축축 털어내. 손끝으로 치댄 뗏물 털어내. 손끝으로 치댄 뗏물 헹굼질 한다. 이렇게 졸졸 흐르던 물길, 졸졸 흐르던 물길 출구에서 잠시 머뭇거린다. 예.
머뭇거린다. 출구에서 잠시 머뭇거린다. 떨림을 헤치고 본. 떨림을 헤치고 본. 쇠붙이라고 할 필요 있을까? 그냥 떨림을 헤치고 본 착 달라붙은 먼지들. 이렇게. 예. 떨림을 헤치고, 떨림을 헤치고 본, 떨림을 헤치고, 떨림을 헤치고 척 달라붙은 먼지들. 그러면 어쩔까? 떨림을 헤치고, 떨림을 헤치고 척 달라붙은 먼지들 더 나았겠는데? 아, 먼지들. 아, 행군과 비움은 늘 그렇게 가로막힘을 당한다. 떨림을 해치고 척 달라붙은 먼지들. 미련한 너 때문이야. 미련한 너 때문인 거야. 바로 들어가면 안 될까? 떨림을 해치고 척 달라붙은 먼지들. 미련한 너 때문인 거야. 이거 좋거든요.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떨림을 헤치고 착 달라붙은 먼지들. 미련한 너 때문인 거야. 이렇게. 예. 세상을 바라봐. 그리고 이해해. 이해해. 이런 건 쓰지 마세요. 아, 이런 거는 쓰지 마세요. 예. 세상을 바라봐. 세상을 바라봐. 흐르고 싶은 물길을. 흐르고 싶은 물길을 방망이로 두드리면. 방망이로 두드리면 무엇이 되는지, 무엇이 되는지. 예. 세상을 바라봐. 흐르고 싶은 물길을, 흐르고픈 물길, 흐르고픈, 흐르고픈 물길을 방망이로 두드리면 무엇이 되는지, 무엇이 되는지, 무엇이, 무엇이 되는지. 이렇게 무엇이 되는지. 예. 정체하여도, 정체하여도 그만이라는 익숙한 이들의 고백, 고백. 정체하여도, 정체하여도 그만이라는 익숙한 이들의 고백, 이들의 고백. 에, 낯설, 낯설기만 하다, 낯설기만 하다, 낯설기만 하다. 에, 오늘의 흐른 출구는, 오늘의 흐린 출구는 그저 돌아갈, 돌아갈 일. 오늘의 흐린 출구는 그저 돌아갈 일. 돌아갈 일. 이제 돌아갈, 오늘의 흐린 출구는, 흐린 출구는 그저 돌아갈 일. 그뿐, 이렇게, 그뿐. 예. 숨 고르기가,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간. 아, 아,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간.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배운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멋진데요? 예, 빨래가 멋지게 튀어나온 것 같은데요? 예. 자, 빨래. 아, 여기서 여기 툭툭 털어내. 아, 이렇게 하고. 졸졸 흐르는 물길 출구에서 잠시 머뭇거린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빨래를 하다, 빨래를 하다. 아, 읽어볼게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짠, 짠. 행군과 비움은 한 년이라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나눴어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예. 빨래를 하다, 그루터기. 촘촘히 스며든 이야기 툭툭 털어내 손끝으로 치댄 뗏물 헹굼질 한다.
졸졸 흐르던 물길 출구에서 잠시 머뭇거린다. 떨림을 헤치고 착 달라붙은 먼지들. 미련한 너 때문인 거야. 세상을 바라봐. 흐르고픈 물길을 방망이로 두드리면 무엇이 되는지. 정치하여도 그만이라는 익숙한 이들의 고백. 낯설기만 하다. 오늘의 흐른 출구는 그저 돌아갈 일 그뿐. 지금은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간.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배운다. 멋지죠? 그리고 그 행군과 비움은 요거를 넣을 수가 없는 게 1년에 이미 뗏물 헹굼질 한 달에 헹굼을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예, 한번 쓴 시어는 안 겹치는 게 점수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예. 알았죠? 꿈과백님, 그루터기님, 멋진 착상에서 빚어낸 고운 시심입니다. 예뻐요. 예. 이인화님, 빨래하는 과정을 시어로 수놓은 독특한 그루터기님의 시심 멋져요. 예. 김부배님, 예, 시심, 그루터기님의 시심 멋집니다. 짝짝짝. 예. 이치로사님, 빨래를 하다가 시가 활짝 피었네요. 그루터기님, 시심 멋져요. 짝짝짝. 네. 자, 그러면 오늘 다 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과백님, 짝짝짝, 멋져요. 네. 그루터기님, 고맙습니다. 우리 그루터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수, 짝짝짝. 네, 칠국사님, 그루터기님 빨리하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멋집니다. 그루터기님 모두 고맙습니다. 이치로사님, 제 시는 다음에 해주세요. 예, 예, 다음. 이치로사님이 시가 있다고 그래서 안 해버리지 뭐. 예, 일단은 음악 들으세요. 나오세요. 네, 이제 마지막 작품 이치로사님의 배특판인데요. 배특판 함성 박기성 해온 농가. 아, 여기가 이제 부제목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네. 농가 요리 들어가야죠. 네. 농가 이렇게 부제목을 때 대시하고 배특판. 네. 자, 볼까요? 이치로사님의 작품. 겨우내 깊은 잠 깨고 연두빛 눈망울 촉촉이 아롱거린다. 예, 촉촉이 아롱거린다. 눈송이보다는 조사예요. 눈송이보다 하얀 꽃바람 속에 별빛 행구는 행구다 할 때 행이야, 행. 행구는 서늘한
서늘한 하면 안 되지. 별빛 행군은 미소가 하얀 꽃바람 속에 별빛 헹구는 미소가 시리도록 환하다. 이렇게 눈송이 하얀 그냥 눈송이 보는 빼는 게 나을겠어. 하얀 눈바람 속에 별빛 헹구는 미소가 시리도록 환하다. 이게 더 멋지잖아. 청둥 번개 맞고 서리서리 열정의 가슴 열정의 가슴 품고 햇빛 끌어모아 천둥 번개 맞아가며 정글수 맞아가며 서리서리 열정의 가슴 품고 햇빛 끌어모으며 끌어모아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농심으로 열정에 가슴 품고 천둥 번개 가면서도 서리서리 열정에 가슴 품고 천둥 번개 맞아가면서도 서리서리 열정의 가슴 품고 이렇게 가슴 품고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농심으로 마음 울리던 사연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농심에도 마음 가슴 울리는 사연 안고 사연 가슴 울리는 사연 없고 가슴 울리는 사연 없고 이렇게 맛도 향도 넘치는 맛도 향도 넘치는 맛도 향도 넘치는 속살로 가지 끝에 걸터앉아 외치는 순백의 그리움 이렇게 순백의 그리움 이게 배라고 순백의 그리움 춘설의 외침 두둥실 춘설의 외침으로 두둥실 떠오르는 춘설의 외침으로 두둥실 떠오르는 극한 눈빛 두둥실 떠오르는 단물 정 단물 담은 정 춘설의 외침으로 두둥실 떠오르는 단물 담은 정 설레 많고 꽃잎 떨어진 목마름 그냥 설레 많고 담은 정 설레 많고 맑고 그윽한 눈빛 속살거리는 설레마는 맑고 그윽한 눈빛 그리움 다시 한번 볼까요? 배특반
한평 박기성의 운동가 배 특반 배하지 배 농가에서 이렇게 농가에서 배를 그리지 배 교훈의 깊고 깊은 잠 깨고 연둣빛 눈망울 촉촉이 아롱거린다 이렇게 하얀 꽃바람 속에 별빛 댕그는 미소가 시리도록 환하다 천둥 번개 맞아 가면서도 서리서리 열정의 가슴 품고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농심에도 가슴 울리는 사연 없고 맛도 향도 넘치는 속살로 가지 끝에 앉아 외치는 순백의 그리움 춘설의 외침으로 두둥시 요거는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순백의 그리움으로 끝내는 게 좋지 않아? 어? 여기 순백의 그리움으로 끝내지 예. 여기서 끝내야 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읽어볼게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자. 배. 한평 박기성 회원 농가에서. 2754. 겨우내 깊은 잠 깨고 연두빛 눈망울 촉촉이 아롱거린다. 하얀 꽃바람 속에 별빛 헹구는 미소가 시리도록 환하다. 천둥 번개 맞아가면서도 서리서리 열정의 가슴 품고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농심에도 가슴 울리는 사연 없고 맛도 향도 넘치는 속살로 가지 끝에 걸터앉아 외치는 순백의 그리움. 네. 자, 우리 그루터기님 오랜만에 시를 발표했고요. 꿈배엽님, 네, 칭찬해 주셨고, 인화님, 배 과수 농가의 전경 아름답게 담아낸 한 편의 시 멋져요. 김부배님, 배 시어들이 예쁘게 꽉 채워졌네요. 멋져요. 작작작. 꿈가백님, 와, 자야님, 시심 예뻐요. 7964님, 이치로사님, 배가 꽃피고 익어가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멋져요. 네, 이치로사님, 교수님 교정으로 예뻐졌어요. 감사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여러분 작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국문학상 수상작, 한국여행,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한국문학상 수상작, 한국여행, 박덕은. 여행 책자에서 가르랑거리던 음절이 한순간 등받이로 몰리는 추억에 휘말려 든다. 비스듬히 쏠리는 오후 6시의 기울기에서 남노한 오이들이 빠져나가 하늘 강가에 뭉텅이째 떨어진다. 별빛은 가늘한 수소 사이로 파문을 일으키지만 저녁은 말이 없다. 시트에 목베개를 고정시켜준 당신처럼 책날개 같은 하늘이 마냥 좋다. 가슴 가만히 귀대어 보면 쿵쿵 가슴 뛰는 둥근 창 아직도 그 파닥거림을 기억하나 기내식에 두근거림을 먹다가 눈동자 속에서 바라보았던 노을이 반짝이는 낱말들을 팽팽히 잡아당기며 휘파람 분다 무수한 책갈피의 입술들이 허밍으로 따라하며 깔깔거린다 흐릿한 바람이 손등에 얹혀져 있던 노래 물고 날아간다 불안한 발이 머무는 좌석의 무릎 공간은 점점 좁아져 차간마저 사라진다 향기 잃은 박자는 행간을 넘다가 차가운 여울물에 다 파르스름이 몸떨고 어긋난 음표는 기슬구로 자꾸 떠밀려 간다. 창문 가림막을 올리니 쓰디쓴 고음 한 문장의 폭우가 그치고 맑다. 이제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마지막 페이지. 오순에 맞게 엔진은 힘차게 돌며 흰구름 건너 공항으로 향한다. 여명자락에 슬쩍 끼어뒀던 풍경이 흘러나와 지평선이 새붓다. 저항은 늘 있지만 지푸른 대지에 사뿐히 내려앉는 비행기의 발목이 눈부시게 따스하다. 결손나다, 결손내다, 결승골, 선제골, 결승줄, 결실맺다, 결심해오다, 결연맺다, 결은때, 찌든때, 결제나다,
결제받다, 편지받다, 결제해주다. 그리움. 꽃연주. 봄이 데려온 복사꽃 부천. 낮과 밤도 없이 꽃 피우며 눈 감아도 가슴 가득 호수처럼 넓고도 환하다. 봄 햇살에게 물망초. 차짓한 회색 옷깃 풀어헤친 꽃구름 사이길로 펼친 나랏깃 사풀이 내리앉아 어쩌면 저리도 예쁘게 연둣빛 채색마다 한땀 한땀 정성스레 꿰매고 있나요? 풀꽃 피어난 바위 틈에도 따스히 어루만지는 산자락에도 여명의 문 열어 꿈길로 달려온 그대. 들꽃 위에서 노을의 열병에 취해버린 메마른 입술 촉촉히 적셔준 한 모금의 빗방울. 무언에 쉬어 끌어안고 기쁨과 슬픔 오가는 길목에서 자유의 영혼 빈 가슴에 내려놓아요. 오로지 설렘으로만 출렁이는 열정, 언제까지나 사랑의 윤슬로 흐르도록 비춰주오. 겨울바다, 첫사랑. 가슴 떨리는 어깨 위에 깊은 그리움의 시어로 차고 맑은 손을 얹는 그대. 먼 곳에서 사선으로 달려오는 여정. 바람은 끝없이 헤매는데 두 눈 감는 아우성. 무엇이 그리도 시린지 가슴 헤집어 놓고 울먹이고 있다. 부천 시가 발작. 에마류. 짙어가는 부천의 숲길이 여정의 푸른 바다 위에 살포시 눕는 설렘의 소리. 오색 감성 플로와 묵묵히 거니는 부천의 오솔길. 그 길 위에 한 줄기 빗살 받아 향긋한 겸손이 피는 소리. 설거지 꿈 고박이 백. 냄비 속 거센 파도 해일로 넘나들어 비린내 매운내가 멀미로 시달리다. 밥그릇 여기저기서 머리 불쑥 내민다. 쑥개떡, 아통. 귀한 손님 부끄러워 슬쩍 내민 간식. 달짝지근 쫄깃한 맛 어머니의 추억. 발걸음 기다리며 뒷산 계곡에서 쑥 자라난 쑥내음. 막 익혀낸 둥글 납작한 모양 반짝반짝. 하얀 접시에 담겨져 떠나는 짙푸른 향수의 긴 여행. 봄이 오는 길목 7963. 땅끝 마을로 여백 찾아 떠난다. 나무로 나무로. 푸른 물이 꿈틀꿈틀 솜털처럼 일어나는 곳. 영롱한 햇살에 아른거리는 아지랑이 살랑살랑 춤추는 곳. 졸졸 흐르는 맑은 물살에 활짝 웃는 물 그림자 어우렁 더우렁. 아롱다롱 맺힌 봉우리들 꽃잎 열어 손짓하는 곳. 어디선가 날아든 참새들 태고적 신비 되새기는 곳. 경쾌한 놀이소리에 귀가 번쩍 눈이 반짝. 순수의 모습으로 그리운 촉성이 다시 피어나는 곳. 사행시 김부배. 자작나무 아래 해맑고도 고운 모습. 신선함으로 차르르 흐르는 너의 자태. 만져보고픈 설렘 어찌 그리 향긋한지. 만사 제쳐놓고 아련한 사랑으로 품으리. 빨래를 하다 그루터기. 촘촘히 스며든 이야기 툭툭 털어내 손끝으로 치댄 뗏물 헹굼질한다. 졸졸 흐르던 물길 출구에서 잠시 머뭇거린다. 떨림을 헤치고 척 달라붙은 먼지들. 미련한 너 때문인 거야. 세상을 바라봐. 흐르고픈 물길을 방망이로 두드리면 무엇이 되는지. 정차하여도 그만이라는 익숙한 이들의 고백. 낯설기만 하다. 오늘의 흐린 출구는 그저 돌아갈 일 그뿐. 지금은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간.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배운다. 배 한평 박희성 회원 농가에서 이치로사. 겨운에 깊은 잠 깨고 연둣빛 눈망울 촉촉이 아롱거린다. 하얀 꽃바람 속에 별빛 헹구는 미소가 시리도록 환하다. 천둥 번개 맞아 가면서도 소리소리 열정의 가슴 품고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농심에도 가슴 울리던 사연 없고, 가슴 울리는 사연 없고, 맛도 향도 넘치는 속살로 가지 끝에 걸터앉아 외치는 순백의 그리움. 다 했나요? 이거는 수필이니까. 예, 수필은 읽지 않겠습니다. 네, 다 읽었죠? 안 읽은 사람 있나요? 네, 뺄 때가 있더라고. 다 읽었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전주님, 이치로사님, 네, 3300님, 그루터기님, 7963님, 그리고 김부배님, 꿈과백님, 인화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별풍선 쏴주신 송실님, 김부배님, 인화님, 그리고 시교정료 별풍선 쏴주신 인화님, 7963님, 그루터기님, 네, 이치로사님,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공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라. 짠짠짠, 짠짠.